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올뉴 투싼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하부 점검과 스캐너 진단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단순교환이 있는 유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의 성능이라 생각하는데요. 해당 차량이 사고와 무관한 차량이라는 걸 지금부터 증명해드리겠습니다.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올뉴 투싼 차량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보시기 쉬운 멀티링크 쪽이나 어시스트 링크들 보시면은 유격 이탈 없고, 저희가 시운전 했을 당시에도 굉장히 잡소리 없이 굉장히 하부 컨디션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 상단에 비춰드리는 부분이 사이드 멤버 주요 골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리가 안 된 상태로 바디 프레임은 교환이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제가 외관 점검 해드릴 때 사고 부위가 어떻게 교환이 됐는지 제가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네, 해당 차량의 트레드는 5.03mm로 약 한 6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는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뒷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얼라이먼트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부시기 쉬운 이런 실 패널들, 이런들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올 펜쪽과 미션 쪽 누유가 없는지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성능기록부상으로도 누유가 없다라고 찍혔죠. 저희 보시면은 누유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자신있게 누유 없음을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등속 조인트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이고요. 부트 손상 없고,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 그 다음에 로우암 볼 조인트, 그리고 활대링크들도 고무 상태가 굉장히 탄성이 좋은 상태로 유격 이탈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전석 쪽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조수석 쪽과 동일하게 별다른 특이사항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부 컨디션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고객님들께 적극 추천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는 뒷타이어가 조금 더 나오네요. 약 한 65% 정도로 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편마모는 없는 상태입니다. 조수석, 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하부 컨디션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차량이네요.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신 것보다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 하강에서 진단기 테스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뉴 투싼 차량 엔진룸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구두상이 아닌 전문가용 스캐너를 활용하여 고객님들께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엔진 쪽에 고장 코드 여부부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확인이 안 된 상태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 구동 상태, 즉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을 해 드릴게요. 네, 그래프 파형을 보시면 일정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들링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차량 진단기를 통해서 아이들링 상태, 즉 엔진의 구동 상태가 정상 차량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미션 쪽도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미션 쪽에 고장 코드 여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고장 코드 여부, 네, 확인이 안 됐습니다. 고로 진단기를 통해서 해당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가 정상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시동을 끈 다음에 엔진 오일 점도 여부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네, 신품급 오일은 10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데요. 해당 차량은 약 한 5%대로 약 한
200km 정도 주행을 하시고 엔진 오일은 교체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브레이크 오일도 점검을 한번 해드릴게요. 브레이크 오일은 깨끗한 상태에 적정량이 잘 들어가 있어서 해당 차량 엔진 오일은 아쉽지만 바로 교체하시고 운행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관 부분 아까 하부 리뷰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외관 부분 사고 부위가 어떻게 수리가 잘 되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올류투싼 차량 사고 부위와 해당 차량 사고 부위가 성능과 무관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고객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부품들입니다. 여기 우측 조수 쪽 핸드인데 지금 볼트가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죠. 그리고 교환이 안 된 쪽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쪽을 보시면은 볼트로 부분이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고로 우측 휀다가 교환이 된 거고 해당 차량은 이쪽 볼트와 안쪽 볼트가 풀리게 되면은 이 휀다는 말 그대로 그냥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휀다는 탈거가 돼서 교환이 돼서 깨끗하게 작업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안쪽에 휠하우스와 안쪽에 인사이드 패널, 그 다음에 사이드 멤버 부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우스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고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이쪽 문짝이 다 교환이 된 걸로 나왔어요. 이 문짝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트만 풀면은 탈거가 가능한 상태예요. 중요한 부분은 이쪽 필러 쪽인데요. 네, 카메라 앞쪽으로 오셔서 지금 보시면은 출고 당시에 연결되어 있던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필러 쪽은 손상이 안 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쪽 커터 패널은 이렇게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외판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량 차체가 꺾여 있는지 안 꺾여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해당 차량 하부 점검 시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능과 무관한 차량 사고로 판단이 돼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해당 차량 무사고 시세 대비 약 300만 원가량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 추천을 드리고, 또 각자의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또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 색안경 안 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내로 이동해서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류투싼 차량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주행 거리는 78,968km로 확인이 되고 있고, 계급판 상에는 어떤 경고등도 점등이 안 된 차량입니다. 네, 해당 차량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할게요. 등급은 모던 등급이고요. 버튼 시동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오토스탑 기능이 들어가 있고, 위쪽에 좌우측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내비게이션과 화질이 좋은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 상단에는 2채널 블랙박스와 20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개방감 좋은 선루프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죽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에 영상을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류투싼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네트에 스톤칩이나 수월 마크 없이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매하셔도 굉장히 흡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범퍼에 스톤칩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앞 범퍼 핸다도 단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 문짝과 뒷 문짝도 어떠한 문콕이나 리터치된 부분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후면 모습 보고 계시고요. 테일 램프 쪽에 파손이나
물건 상하차시 발생될 수 있는 범퍼 스크래치 또한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아, 요거는 지워지는 부분이고. 네, 지금 운전석 쪽도 조수석 쪽과 동일하게 또한 특이사항도 보여지지 않고 있고 문콕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약간의 리터치, 정말 자세히 봐야 보일 수 있는 그런 리터치가 살짝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휠 내적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3일 이내에 환불까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아래 실차주분과 연결하셔서 좋은 구매까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류투싼 차량 만나봤습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digging through the glove box. I thought I had a map in here. The driver's door doesn't lock. I bought the car my junior year. There's candy in my backpack. And you can pick our soundtrack. We're heading for the East Coast tonight. So pack your bags and hold on tight. Cause we're taking off. Pack back here. Track within.